ARV 빅스빅! 네, 오늘은 Q&A 특집 저희가 마지막이에요. 네, 메인이죠. 스페셜. 스페셜하죠. 애녀하고 저 캔, 엔캔, 얘네는 캔캔.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뽑아보겠습니다. Yeah. Question. 항상 빅스의 편인 별빛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지 않나요? 그쵸. 캣이 뭐 바래요? 저는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죠. 별빛. 우리 별빛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네. 사랑하고 아 건강하길 바란다? 좋네요. 네. 그래요, 항상 건강해야지 저희를 볼 수 있죠. 그쵸. 항상 별빛분들이 파풀이 될 때까지. 그래요. 항상 별빛분들이 건강하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빅스를 끝까지 좋아해 주시길 바라죠. 그쵸. 함께 항상 함께 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. 네. 좀 좋은 질문을 뽑아주길 바래요. 캔 같은 질문 말고. 좋아 좋아. 네, 이거 낫다. 네. 왜 N 오빠만 저주 인형 무대 의상 단추를 잠궜나요? 안 잠궈도 멋진데. 아,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섹시란 풀르는 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. 예처럼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런 게 제가 언제 보여줬어요? 아 보여주면 안 되죠? 보여줄까? 아니 보여줄게. 근데 보여줄게. 가요 대제전을 볼 때 제가 이제 7근 감고를 하는 부분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왠지 부끄러워서 눈을 가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섹시한테 단추를 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, 케이 씨? 코피 터지죠. 그쵸? 네. 코피만 터지겠습니까? 아니요. 그쵸? 네. 난리가 나죠. 그래요. 또 다 프로토콜 19세가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단추를 풀 수가 없어요 저는. 그렇죠.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죠. 목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? 궁금했어요. 안 재봤죠? 저희 쟀지 않나요? 안 재지 않았어요. 아니 더쇼 60초 인터뷰 때 쟀잖아요. 아 그래요? 그때 12cm인가 14cm 나오지 않았나? 와 대박이다. 그렇죠. 12cm? 아닌가요? 나 뭘 기억이 안 나서. 한 번만 제가 이걸로 해볼까요? 이걸로 왜 이제 제발. 와 장난 아니다. 몇 센치예요? 200cm. 치킨 시키면 다리는 누가 먹어? 내가 다 먹지. 순살 시키나?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안 가리고 먹어요. 치킨은 다 좋아하고. 여러분 치킨은요 뼈가 있어야 맛있어요. 근데 가끔 순살도 먹고 싶은 때가 있어요. 아, 뼈가 있어야 맛있죠 치킨이. 그래?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? 저는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? 그냥 좀 어두워지면 되게 마음이 좀 안정되고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야해. 나이가 물 뜬금없이 야해해요. 몰라. 어우 지쳤어요. 음악을 듣기에도 좋고 책을 읽기에도 좋고 팬들 생각하기에도 좋은 그 시간. 형 그럼 저녁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. 저는 새벽 2시부터 시작해요. 뭐가요? 몰라요. 아 얘 이상해. 만약 N 오빠가 하였다면 이라고 하시네요. 오 이건 정말 아까 그 단추 질문이랑 약간 비슷하네요. 뭐 빠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. 네. 사실 그렇잖아요. 내가 어디가 빠져요? 말만 해봐. 말해봐요. 어디가 빠져야 돼요? 빠진 게 있어요? 그 형의 눈빛에 빠지죠. 그렇죠. 팬들이 역시. 별빛들이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얀면 이제 난리가 나죠. 난리가 나죠. 세상이죠. 세상이 바뀌죠. 창창한 막내 혁 오빠가 가장 부러울 때는 언제인가요? 혁이가 부러울 때. 어우 부러워. 어려서. 그러니까 어리니까 부럽죠. 사실 살도 안 쪄. 뭐 먹어도. 아니요 살은 찌더라고요. 허벅지가. 맞아. 말이야 말. 맞아. 말 근육. 근육? 근육. 말 근육. 네. 아 혁이가 부러울 때 사실 혁이가 부러울 때는 그럴 때인 것 같아요. 지치지 않는 것.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는지 잘 모르겠네요. 하지만 최대한 정성껏 재미있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. 다음에도 이런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꼭 답변해드릴게요. 여러분 N의 Q&A 시간은 끝! 안녕! 드디어 끝났다. 좋아하는 것 같다. 아니에요.